저는 김진명이고요. 우리 문대걸 목사님이. 잘 들으시고요. 저희들은 한국기독교 장로의 교회와 사회위원회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에 십자 훈련을 하시는데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숙제를 하나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셔서 말씀드리고 대표님께 힘내시라고 우선 설명 글씨를 좀 써왔습니다. 아승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으로 좀 우리 대표님이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식은 인간적인 치유 수단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건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임은 강천이라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이쯤 되면 지성이 하늘에 충만하게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 돼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모든 문제를 하늘에 맡기고 우리 이 대표님은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맡기고 스스로 이 탄식을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요망인데 이것은 온 국민이 바라는 간곡한 요망이라고 요망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대로 이 대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또 우리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재명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총회 교사위원장하신 전병생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갈진 마음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께서 지금 17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게 요구한 것은 국민 평가르기 행위 중단,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국민 사과,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 총사퇴입니다. 이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아무리 말해도 결의해도 아무 소용없음 자기 생명을 내걸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며 우리 국민의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주여 그보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예멸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분쟁하는 자는 패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 말씀과 같이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민들에게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화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화와 민족 통일과 평화에 역주행하고 있는 현 정권에 주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셔서 국민 항쟁이 일어나서 주여 민주화가 진전되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 진전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국정을 그의 정치 비전에 따라서 국민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주여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뜻이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님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로 건강하셔야 되지만 네. 힘내십시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이렇게 보조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기 일어나시면 내게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책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조그만 전세를 하나 놓고 갑니다. 함석헌 장준하 그리고 박정은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